지금 아~ 전혀 무시한 처사네요. 너는 그 처음부터 죄인이야. 이거를 울군요. 네. 재판도 끝나기 전에. 그렇죠. 네. 아. 근데 그것도 그렇고 저 많은 인원이 그 재판정에 들어가려면 공간이 나왔을까요? 거의 미어터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꺼번에 123명을 재판을 할 수가 있나요? 아까 그 공간이 안 나왔을 때. 그렇죠. 좋은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충격적인 행동을 벌입니다. 뭐냐? 7,000엔이라는 돈을 들여서 123명을 이제 세울 수 있는 임시 건물을 만들게 됩니다. 1910년대 기준으로 해서 7,000엔이면 일본 본토에서 쌀을 63톤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소위 말하는 세계 재판 이벤트를 벌였다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거죠. 야, 어떻게든 한 대 모아가지고 재판을 해서 유죄를 때리겠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런 의도가 예. 보이네요. 그렇죠. 이제 첫 공판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 처음부터 당연히 피고인들하고 재판부 사이에서는 설전이 오가면서 아주 네. 팽팽한 긴장 관계가 유지가 되게 됩니다. 재판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러니까 네. 그게 궁금해요. 카진이 다 말하지 못한 그날. 그 다음 이야기는 스튜디오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큰 돈에서 재판정까지 다시 만든 거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첫 공판에서 이제 개별 신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장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신문을 하게 되는데 맨 처음 나선 사람이 신효범이라는 사람입니다. 재판장이 질문을 합니다. 총독 암살을 신민회가 주도했고 신민회 회장이 윤치호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혀 아는 바가 없다. 이런 대답이 나온 거예요. 재판 시작부터 법정이 술렁이게 됩니다. 재판장이 그러니까 그럼 왜 경찰 조사에서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 거냐? 이렇게 다그쳐요? 그러니까 큐! 그것은 경찰의 가혹한 고문 때문이었습니다. 두 분이 사전에 지금 뭔가 모의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팀워크입니다. 진짜 그냥 폭로가 이루어진 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문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진짜 네? 법정은 당연히 술렁거릴 수밖에 그렇죠. 없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고문이 도대체 얼마나 가혹했길래 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말로만 할 수는 없으니까. 아, 예.